여러분, 전 이제 퇴근을 해볼 건데요. 요게 아마존 그레이 색상이에요. 제가 지난 신차 발표회 때 이 아반떼 내외관 디자인을 모두 다 설명을 전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멋지지 않나요? 일단 굉장히 경쾌하다라는 생각이 딱 들죠? 출발하자마자 바로 U턴을 해야 되는 구간인데 한번 핸들링이 얼마나 민첩하고 또 여성 운전자들이 좀 다루기에 쉬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돌아 나갑니다. 보다는 조금 가벼운 느낌에 더 가까운 것 같기는 한데 이 여성 운전자들이 다루기에도 굉장히 쉬운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오늘 진짜 간만에 이렇게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계속 비가 오다가 날씨 좋게 아반떼를 또 시승을 하게 되니까 기분도 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반떼 실내 인테리어 색상은 모던 그레이가 적용이 됐는데요. 이게 흰색에 가까운 밝은 그레이 색이다 보니까 실내 딱 탑승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대시보드가 한눈에 싹 들어오면서 와 이쁘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좀 밝은 색상이 트렌드인 것 같아요. 원래 기존에는 좀 블랙의 원톤으로 무난하게 디자인을 채택을 해가지고 다니셨다면 요새는 좀 세련된 감성 그리고 젊은 감각 이런 것들을 느끼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밝은 색상의 또 인테리어가 주는 감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반떼를 오늘 시승하기 전에 K3 그리고 BMW의 3시리즈 같은 준준형 세단들을 탑승했을 때 가장 항상 생각이 들었던 게 이 시트가 여성 운전자들한테는 진짜 착붙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시트를 굳이 많이 조절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시트 포지션이 좋기 때문에 손이 덜 가고 그다음에 뭔가 앉았을 때 한 번에 바른 자세를 연출해주는 느낌도 들고요. 개인적으로 준준형 세단을 타면은 그 차를 그날 처음 만난 차였을지언정 한 5년, 10년은 내 차로 몬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반떼의 계기판과 디스플레이는 각각 10.25인치가 자리를 잡았죠. 이 현대자동차의 엔트리급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큰 스크린을 달아줬어요. 그리고 이 왼쪽 스크린은 순전히 디자인적인 요소로 이렇게 배치를 해놨다고 했는데 계기판을 중심으로 이 양옆에 스크린이 이렇게 펼쳐진 느낌이 들다 보니까 굉장히 하나로 촤르륵 연결된 대형 스크린을 보는 듯한 기분도 들기도 해요. 이 대시보드와 센터 패시아는 운전자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조작을 좀 하려고 하면 이 센터 페시아 부분이 좀 위쪽으로 볼륨감 있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손을 뻗었을 때 손쉽게 조작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수석과 운전석을 경계짓는 이 거대한 바가 하나 딱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운전자에게 프라이빗한 감성을 좀 느끼게 해주는 요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운전석 부분이 굉장히 쾌적하다고 느껴지는데 이 부분은 좀 공간성에서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반떼가 바깥에서 그러니까 외관에서 봤을 때 전구가 낮아지면서 굉장히 스포티해졌잖아요. 근데 실내의 어떤 도어부도 전체적으로 하향화가 되고 또 볼륨감도 살짝 줄여놨기 때문에 널찍한 공간이 좀 보여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운전을 할 때 아주 공간성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적으로나 그리고 실제로 체감하기에도 이 공간이 좀 잘 활용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아요. 요새는 생애 첫차 타이틀을 소형 SUV들이 많이 뺏어갔죠. 이제는 소형 SUV 전성시대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베뉴부터 시작해서 트레블레이저, 키볼리 이런 많은 모델들이 나왔는데 요새 최신의 차량들은 사실 개방감이 세단이든 SUV든 아주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좌우와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쑥 올라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주행하면서 외부의 상황들, 그 다음에 바깥의 풍경들 이런 것들이 좀 눈안에 잘 들어온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반떼의 출력은 123마력이에요 그래서 스마트 스트림 1.6 가솔린 엔진을 탑재를 했는데 사실 130마력이면은 좀 부족한 수치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제가 출퇴근을 하면서 실영역에서 주행을 할 때는 충분한 힘을 발휘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답답함이 조금 덜하다. 그리고 이 IVT 무단변속기가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뭔가 답답하고 이 차가 안 나가는 것 같고 내 차만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은 안 드실 거예요. 그리고 차체가 이전 세대 대비해서 경량화를 또 한 차례 겪었기 때문에 그런 가벼워진 덕도 좀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차가 빠릿빠릿하게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차선 이탈을 할 때 알림음도 잘 알려주죠. 그렇지만 이 차량이 100km 이상의 영역을 넘어갈 때는 사실 그렇게 계속 밀어붙이는 풍부한 힘을 내지는 못해요. 거기까지는 사실 조금 능력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자, 살짝 급가속을 해보면요. 이게 RPM 게이지는 4000까지 훅 한 번에 뛰기를 딱 하는데 이 속도계는 사실 반응이 굉장히 무덤덤하거든요. 그리고 들으셨겠지만 가속 페달을 짓누르는 순간에 이 엔진음이 굉장히 세게 들이쳐요. 지금 드라이브 모드가 노멀 모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저께도 그렇고 제가 오늘도 이 아반떼 차량으로 출퇴근을 해봤지만 1시간이 조금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확실히 소리가, 이 소음이, 피로감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길이 살짝 뚫려서 제가 스포츠 모드로 한번 전환을 재빨리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계기판에 변화도 좀 있고요. 자, 일단 가속 페달을 짓누를 때 엔진음의 소리 자체는 더 카랑카랑해졌어요. 그래서 스포츠 모드에서는요, 아무래도 엔진 회전수를 좀 더 높게 가져가기 때문에 속도를 더 원활하게 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차체 하부에 살짝 긴장감이 이렇게 슥 깔리면서 조금 더 이렇게 차량이 움츠러드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렇지만 뭐 스티어링의 무게 변화는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반떼가 7세대로 완전 변경을 이루면서 이 전장의 길이 그리고 휠베이스의 길이도 조금씩 다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차체의 안정성이 좀 더 가미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고속에서 100km 이상의 영역을 달릴 때도 사실 많이 흔들리지 않고 차선을 바로바로 유지해서 가주는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안정적인 부분은 아주 만족을 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도착해서 마저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 아반떼 복합 연비는 17인치 휠 기준으로 14.5km/L를 기록을 했거든요. 한번 집에 도착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퇴근길 집까지 한 25km 정도가 나오는데 연비는 12.9km/L가 나왔어요. 이렇게 아반떼와 함께 퇴근길 시승을 모두 마무리를 지어봤는데요. 이 아반떼는 좀 효율성에 최적화된 차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기본 트림에 적용된 안전사양 이외에 고속도로 주행 보조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반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같은 최첨단의 안전사양들은 기본 등급이죠. 5단 트림부터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최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에는 이 사양들이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지만 가격이 또 2,500만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고객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조금 장벽으로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언젠가 시승차가 아니라 제 생애 첫 차로 리뷰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여러분 안녕!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